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네 번째 문제,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 파일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그 다음에 8비트 화이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100단위씩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300, 400, 500, 그쵸?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그리고 바탕화면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는 수험번호, 다시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죠. 4를 입력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먼저 패턴을 등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등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60픽셀, 하이는 6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 72, 똑같은 조건으로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를 시켜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확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그 다음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럼 정사각형 모양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클릭하다가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럼 가운데, 그 다음에 바깥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왕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왕관 모양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클릭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유형은 논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로 생성을 하셔도 되고, 필 픽셀로 생성을 해도 됩니다. 필 픽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서 생성을 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 이동 툴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쵸? 스냅이 설정되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정확히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로 이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심 잡히고요. Alt 눌러서 오른쪽으로, 위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선택 영역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Edit, Define, Pattern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패스가 나와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요. Edit에서 Define, Pattern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쵸? 이럴 경우에는 패스를 없애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지금 현재 패스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Layer, Merge, Layer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처럼 됐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Edit, Define, Pattern 이제 활성화되게 되죠. 그쵸? 자, 일단은 배경 레이어의 눈을 꺼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Edit, Define, Pattern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의 이름은 왕관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패턴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 작업 이미지를 활성화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New Layer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Edit P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패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패턴 모양은 최근에 등록됐던 왕관 모양을 선택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Opacity 100%이 부분은 체크 해제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50%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미지를 불러와서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12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쪽에 또 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패턴을 등록한 이미지를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문서 안에 파트 4번에 챕터 4번, 그 다음에 1급 다시 11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미지가 붙여지게 될 거예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이미지가 좀 작나요?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요. 그러면 좀 Shift 키를 눌러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전경색을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을 검정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색상은 첫 번째 있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 그 다음에 오퍼센트, 오퍼시티 100%를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을 또 이미지 소스 이미지 창을 활성화시키고 더블 클릭한 후에 그 다음 필요한 게 15인가요?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술봉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 허용 오차는 허용치는 32, 그 다음에 인접 부분, 컨티규 부분은 체크를 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배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선택력을 반전한 후에 컨트롤 C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메뉴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이동을 시켜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1급 다시 18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술봉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흰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메뉴로 반전을 시켜주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맞추어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일부분을 색상 보정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먼저 레이어 4번에 있는 사과만큼 선택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4번에 썸네일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4번에 있는 이미지만큼 자동으로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폴리곤 라스트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눌러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과를 선택합니다. Alt Shift는 기존의 선택 영역에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 영역에 교차점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Alt Shift를 누르고 앞쪽에 있는 사과를 선택해 줍니다. 어차피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크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사과만 선택이 됐죠.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 밑에 뿐만 아니라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은 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좀더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컬러리즘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색조는 100으로 조절을 해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색상을 봐가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48 정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레이어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 하늘 이미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펜 툴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시고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컬러 부분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0099FF로 되어 있어요. OK를 눌렀습니다. 근데 색상의 변화가 없네요. 왜 색상의 변화가 없냐면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다시 색상을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0099FF. OK를 눌렀습니다. 어때요? 이제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펜 툴로 드래그해서 그려줄 겁니다. 근데 이미지의 시작부터, 왼쪽 시작부터 끝까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뭐 찍기도 애매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눈금자와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그려줍니다. 한40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그려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쪽까지 이렇게 채워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값을 설정하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 이동 툴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고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좀 이동 툴 상태에서 키보드로 좀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자, 됐죠. 이제 하늘 이미지를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13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이미지에 붙여넣을 때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 지금 위에 있는 물결 모양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물결 모양에서도 맨 위가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영역 전체만큼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쉐이프 1번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벡터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 페이스트 인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선택 영역 안에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60%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더블클릭 1급-1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술봉으로 배경, 흰 배경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색상 유형을 전체 선택을 하죠. 이 부분이 인접 부분이 체크가 해제돼서 그래요.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배경을 선택해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Select Inverse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Ctrl C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넣도록 하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한 후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됐죠.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필터, 픽셀레이터, 패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시고, 스트로크, 테두리의 두께는 5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 CCCC를 적용을 해줍니다. OK를 누르셨어요. OK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더블클릭하시고 1급-16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술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톨런스 10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체크했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를 누르고 컨트롤 C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주고 왼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됐죠. 적용을 시켜주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설정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더블클릭 1급-17을 불러옵니다. 마술봉을 선택을 해주고요.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 32,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 체크 해제하신 후에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에 있는 과일이라는 글자까지 같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폴리곤 라스 툴로 해서 이미지 일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 오른쪽 부분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선택하고 글자의 위치를 움직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 글자의 이미지가 주어진 소스 이미지대로 배치가 된게 아니라 일부분씩 이렇게 좀 휘어서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붙여넣고 각각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나와 라만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가까이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가미 툴로 라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동 툴로 이번에는 상단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메뉴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 메뉴바에서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레디우스 반경은 한 20픽셀 정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이미 색상을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러시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사이즈는 2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CCCC를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을 하신 후에 왼쪽에 있는 색상은 더블 클릭하신 후에 003366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색상 정지점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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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3399FF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누르고요. OK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바가 총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동툴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단에 편지 봉투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쉐이프 모양을 추가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은 편지 봉투 모양이죠.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FFFF로 흰색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위쪽에 그린 것 같이 그려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메뉴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글꼴은 도듬,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5, 그 다음에 색상은 FF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색상을 설정하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해줍니다. 무엇을 입냐면 유기농 과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을 하신 후에 글자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호리젠탈 타입툴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에 입력될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글자의 속성을 정의를 해줍니다. 글꼴을 설정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볼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15포인트 그리고 검정색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자를 사이트 주소네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키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밖으로 외부 광선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경계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죠? 그래서 스프레드 값을 좀 높여 주었습니다. 그럼 좀 더 선명하게 외부 광선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OK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신선한 과일과 음료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호리젠탈 타입툴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 다음 제시되어 있는 글자의 스타일을 정의를 해 줍니다. 글꼴은 바탕, 그 다음에 크기는 30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참고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자의 속성은 같지만 글자만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만 좀 다르게 되죠. 복사를 하신 후에 글자의 크기가 몇이죠?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무슨 글자라면 과일과, 그쵸? 그리고 또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Alt로 다시 복사를 하고 음료의 만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 글자의 크기는 다시 30포인트죠.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 또 위치를 맞춰줍니다. 물론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씩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속성이 같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복사를 해서 글자하고 크기만 바꿔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메뉴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호리젠탈 타입들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위에다가 클릭을 해 줍니다. 그 다음 글꼴을 선택하고 스타일 볼드, 그 다음에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003366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치를 가운데로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를 해 줍니다. 사이즈는 1픽셀, 그 다음 색상은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합니다. OK를 눌러줬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키위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 글자의 속성은 같죠. 글자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Alt 누르고 복사합니다. 그러신 후에 글자만 변경해 주시고 버튼 위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배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렌지와 스트로베리는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Alt로 드래그 하시고 이동툴을 선택한 후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다시 복사를 하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지금 복사하는 겁니다. 이동툴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 칩니다. 그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최종 제출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뷰에서 일단은 안내선 클리어 가이드로 안내선을 삭제해 주도록 하시고요. 파일 Save As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포맷을 JPG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번호, 이름, 문제번호 확인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를 8 정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엔 0을 지워주시고요. OK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내문서에 GTQ에 그 다음에 수험번호 이름 4번 PSD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끝났죠. 이렇게 모든 작업 파일을 완료를 하시고요.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눌러가지고 감독관 컴퓨터로 최종 제출용 문제 파일을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임시 파일을 삭제하신 후에 퇴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